이번에는 요즘에 엄청 이슈가 되고 있는 이화영. 난 처음에 여잔 줄 알았어. 아, 그래, 이거 보셨죠? 이번에 폭로를 한 이유가 뭘까요? 살라니까. 아, 살려고? 이 양반이 뭐, 그, 저기 나와 있는 사주대로 하면 토끼띠인데, 살라니까 어떻게 보면은, 요번에 총선 결과 여러 가지 그런 걸 보고, 살라니까 자기가 진술을 뭐 번복한 것 같아. 폭로한 이유가 살려고 했다. 그러면 처음에 이재명 의원을 배신한 건가요? 그렇지. 그것도 그때 당시에는 검찰에 붙어야만 살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됐겠지. 아, 그래요? 최측근으로 거론됐었거든요, 이분도. 최측근이긴 하지만 그래도 봐봐. 이 털어서 가족들 이종의 사촌까지 다 털어서 문제가 된다면은 그때 당시만 털기 시작할 때만 해도 이재명 대표의 문제나 모든 게 되게 안 좋았잖아.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판단을 섰겠지. 검찰에 붙지 않고서는 자기가 절단 날 것 같으니까 검찰 초계에다가 손을 들어줬겠지. 아, 그래요? 그랬다가 이제는 판도가 바뀌어가니까 또 이제 노선을 갈아타는 거겠지. 너무 얍삽한 거 아닌가? 이거? 당연하지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코너에 몰릴 때까지는 이런 지금 뭐야 어떻게 보면은 바로 밑에 실권자들이 뭐 변심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중에 좀 심지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분처럼 변심에 변심을 하시는 것 같아. 아무튼 지금 이렇게 검찰한테 이렇게 했다 뭐 술도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연호회 어쩌고 나오잖아. 그것도 사실일 거고 아마 그런 거를 갖다가 폭로를 지금 뒤엎는 것 같아. 아,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 살려고? 살려고. 간단히 살려고. 이분이 지금 63년생이잖아요. 토끼띠. 63년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, 선생님 봤을 때?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환갑성주라고 그래. 작년에 환갑성주가 치고 들어와서 6년짜리 운이 들어와서 그게 넘쳐 있었거든. 그러니까 작년 한 해가 그 사람한테도 되게 힘든 한 해였을 거고 아마 지금 뭐 진술을 번복하고 이러고는 있지만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 진술을 이제 밝힌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좋아지고 나서 이 사람을 거두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. 향후 이 양반은 아마 금년 내년까지 그러니까 24, 25가 아마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아. 아무튼 살라니까 번복한 걸로 보였죠.